안산의 자랑하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랑하면 하루 종일 수다 떨어도 남는데요. 퀴즈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홍한기. 예. 네. 정답입니다, 어르신. 역사 없는 도시는 없다. 올해로 37살을 맞은 안산시인데요. 와, 벌써 안산의 시간 이렇게나 오래 됐습니다. 안산이 오늘날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요, 바로 80년대와 90년대의 이 급성장의 시기를 잘 이끌어 주셨던 바로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바로 안산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안산을 만든 주인공들, 또 안산시에 살아있는 증인들, 살아있는 역사의 산 증인들 세 분의 어르신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봉식이라고 합니다. 안산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서 그동안의 경기도형과 또 안산문화원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저는 다양한 안산시를 위해서 봉사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안산시의 김봉식 어르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춘자입니다. 조상 대대로 안산에서 살아가지고 유명한 최홍신 선생이 있으시잖아요. 그분 제자가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시집을 가서 서울로, 서울이 좋은 줄 알고 갔다가 2000년대에 내려왔는데 딱 안산에 내려오면 괜히 좋은 거 있죠. 신바람 나고 상록수에 딱 떨어지면 와, 이 맛이야. 그래서 지금 해양동서 신바람에게 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홍한기입니다. 저는 안산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87년 살고 있는데 뭐 내가 살아온 거는 뭐 그냥 농사 짓다가 그냥 이렇게 나온 사람이고 뭐 학교는 뭐 그전에 맨발 벗고 저 독일학교 국민학교 된 것밖에 없으니까 뭐 공부는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하셨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평생 안산과 동고동락하며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나 때는 말이야 안산 라떼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대의 뿌리 기업 밀집 국가 산단이 있는 산업도시,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가진 자연 친화 도시, 또 수많은 위인을 배출한 뼈대 있는 도시, 바로 안산이죠. 안산은요, 이분들의 고향이자 또 삶의 터전이기도 한데요. 평생 살아온 안산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산 자랑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은 천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인데 저희가 그 시흥군의 한 100년 정도가 됐었을 거예요. 시흥군이 그 당시에 100년 동안에 시흥군이 어디냐면 서울 동작구 뭐 관악구가 다 옛날에는 시흥군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시흥군의 문화원장이 시흥군의 역사가 안산보다 더 깊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제가 그렇지 않다, 안산이 천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름이 자꾸 바뀌고 막 하다 보니까 사실 천년의 역사다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김봉식 어르신께서 딱 바로잡아 주셨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요. 멋지십니다. 그럼 박춘자 어르신께서 생각하는 안산의 자랑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랑하면 하루 종일 수다 떨어도 남는데요. 서울에 이렇게 몇십 년 살다가 안산에 딱 2000년대 내려왔는데 이 안산에는 나보다도 우리 식구고 우리 시민이고 우리 동네고 이게 우리가 엄청 많아가지고요. 아주 신났습니다. 그럼 우리 홍한기 어르신 자랑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랑? 네, 안산의 자랑. 안산의 자랑은 내가 여기서 나와서 82년을 좀 여태까지 살았다는 거면 자랑스러운 일이고 난 아주 그게 제일 편안하게 살았다고 봐. 뭐 더 좋은 게 뭐가 있어. 그래도 그래도 또 시가 대신 또 얼마나 좋아. 예, 그래서 아주 그냥 어깨 힘주고 다니는 사람이네. 안산. 참 이름만 들어도 이제는 편안하고 참 멋있는 이름인데 이 박춘자 어르신께서도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안산에 있는 이름을 또 굉장히 또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옛날에 지나가는 말로 정조대왕께서 뭐 어디 어머니 능에 가시다 하룻밤 주무시고 가셨는데 너무 편안해서 편안한 안자에 몇 산자 주었다 그런데 그 편안하고 좋으니까 여하러 오는 거죠, 안산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안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안산 어디까지 알고 있니? 퀴즈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다 맞추실 자신 있으신가요, 어르신들? 아는 것만 하면 다 알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안다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박춘자 정답 뭐뭐뭐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해봐요. 1번 문제 갈게요. 아, 해요, 저. 알겠습니다. 1번 문제.
안산이 처음 시로 승격된 해는 몇 년도일까요? 1번 1982년, 2번 1986년, 3번 1987년. 김봉식. 2번입니다. 86년이요. 1986년. 몇 월 며칠인 줄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날짜를 기억이 못하는데. 어쨌든 1986년 정답입니다. 오! 아니 나는 그런 거 기억을 못해요. 그 날짜 그런 거 연수를. 날짜는 뭐죠? 연도는. 살아온 것만 알지 뭐 그런 거. 1986년 정답이셨습니다. 2번 문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 시민의 노래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그렇다고 내렸던 노래까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땡땡땡땡 안산에서예요. 1번 아름다운 안산에서, 2번 유서 깊은 안산에서, 3번 천년고도 안산에서. 박준자. 박준자 어르신. 천년고도 안산에서.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네. 정답 하나 맞췄네. 천년고도 안산에서. 현재까지 우리 김봉식 어르신께서 하나, 그리고 박춘자 어르신께서 하나 맞추셨어요. 우리 홍한기 어르신. 힘을 내셔야 됩니다. 나는 나에게서도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요거 3번 문제는 약간 역사 관련된 문제라서 우리 홍한기 어르신께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홍한기 어르신, 저 질문 갑니다. 네. 1988년은 안산 교통의 혁신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먼저 안산선이 개통됐고요. 또 이것의 건설 계획이 발표된 해이기도 한데요. 전남 무안군에서부터 서울 금천구를 남북으로 잇는 이 도로는 무슨 도로일까요? 전남 무안에서부터 서울 금천구를 통과하는 공항기. 예. 네. 서해안 고속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서해안 고속도로. 정답입니다, 어르신. 야, 우리 어르신들 지금 아주 사이좋게 1점, 1점, 1점씩 지금 가져가셨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저희 순탄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안산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교통이잖아요. 그래서 교통과 관련된 문제도 제가 싹 드렸던 건데 다음 이어서 한번 안산의 교통에 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 거예요. 이 기차 다 기억나시죠? 협계 열차. 매일 타고 다니다시피 했네. 매일 타고 다니셨어요? 이게 인천이랑 수원을 연결하면서 그 당시 안산 시민분들의 발이 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노동자분들, 학생들 많이 다니던데. 그쵸 맞습니다. 이게 1937년에 개통돼서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정말 한창 청춘이실 때 많이 이용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처음 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작은 거예요. 실제로 좀 어땠어요? 수인선은 이 폭이 좁아요. 탄광 같은 데 다는 폭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인천하고 이제 수원, 또 수원서 여주 이렇게 돼 있었었는데 그걸 타고 이제 다녔었나만 안산에서 그 폭이 좁으니까 그 중앙역에서 이게 그때 그 성포동으로 이렇게 유턴하게 돼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 지나가다 버스가 받아가지고 열차가 넘어졌어요. 그 넘어져서 제가 거기까지 갔었어요. 가가지고 이제 크레인이 이렇게 이렇게 씌우고 이런 과정을 제가 봤거든요. 힘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차랑 기차랑 부딪혀서 기차가 넘어진다는 게 사실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조그만한 기차였던 거예요. 내가 밀어도 넘어가는데 뭐. 한기 어르신이 밀어도 넘어갈 정도로 그 당시 협계 열차는 아주 작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또 협계 열차 많이 이용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뭐 학교 다니실 때도 협계 열차 타고 다니신 거예요? 협계 열차 없으면 학교 못 가지요. 가장 가까운 데가 반월 중학교를 가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좀 나으면 이제 수원으로 인천으로 가는데 저 안산이 사리 안쪽에는 5시에 나와야 돼요. 산 고개 놓고 고개 넘어서 정거장까지 가려면. 그런데 그때 기관사 아저씨가 생각을 해준 거지. 미리 간다고 알려주고 또 이제 미처 저기 애들 오는데 차는 떠나야 되잖아요. 그럼 차가 바로 가서 달리는 게 아니고 슬슬 가요. 그럼 남자애들은 그냥 가방 던지고 막 뛰어 올라타는 거지. 그래서 기관사 아저씨가 그만큼 이제 배려해준 거지. 우와, 학생들 타라고 일부러 천천히 가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미리 알려주고
전 역에서 깨깨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그때 학생들도 학생들인데 뭐 물건도 파시고 이러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아, 그래서 곳간도 막 물건씩 그랬잖아. 농사 지어가지고 거기다 뭐 고추니 배추니 여기다 다 싣고 가고 그랬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저기서부터 농사 짓는 교통이용자로 인천가는 게 없거든. 그냥 거기다 싣고 그냥 여기서 이제 배달의 시장이라고 그랬지. 이제 인천에 거길 가는 건데 거길 가야 팔거든. 그러면 이제 이제 거기다 싣고 이제 가는 거야. 그거 많이들 되겠지 뭐 그렇다고. 지금 홍한기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차에 보면 다 보따리 장사 하시는 분들이에요. 보따리 어느 집이고 다 보따리 장사를 해가지고 송도에 가서 그것을 내려놓으면 거기 가서 또 사가시는 분들이 다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열무를 팔아 간다, 뭘 팔아 간다, 그걸 팔아다 생활비를 쓰는 것이죠. 아니 그래서 그 정도로 인산이내면 사실 표 사고 팔고 뭐 타고 내리고 이거를 관리하는 것도 보통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그냥 타도 아무도 몰랐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 홍한기 어르신, 제가 들은 소식이 있거든요. 뭔데? 슬쩍 타신 적이 있다는 소식을 네? 제가 들었는데. 슬쩍? 네. 슬쩍 타는 거 많지 뭐. 그게 제가 가면 슬슬 가거든. 이렇게 비탈 조금 있는데 가면 슬슬 가 못 가. 제가 약해가지고 문 열어놓고 그냥 뛰어들어가면 되는 거지 뭐. 그럼 몇 번 정도 무임승 타셨어요? 한 번. 한 번은 못 믿죠. 몇 번인지 그. 저희 홍한기 어르신은요, 정말 딱 한 번 무임승차 하신 거니까요, 추억으로 재미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 딱 한 번이에요? 네, 딱 한 번. 딱 한 번, 딱 한 번입니다. 홍 회장님은 못 믿어요. 그쵸. 네. 그때 당시 얘기하니까 또 어르신들 얼굴에 미소가 싹 번지는데요. 그때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막 보따리 짐 싣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그 지역에서 또 막 해산물도 많이 나오고 먹을 것도 많고 막 그랬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곳이 사리포구. 서울 사람들이 내려오는 일은 사리포구 때문에 내려오는 거예요. 횟집, 술집은 물론이고 배가 들어오면 서울 사람들 김장하는 거, 김장철, 새우는 다 여기서 사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신장로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걸로 서울 사람들, 자 우리는 구경도 못한 자가용이 거기 막 들어오고. 거기 그 장사, 그 횟집 그런 게 없었다고. 그렇죠. 처음에는. 지금 뭐 젊으신 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알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나 그럼 김봉식 어르신도 한창 그 사리포구 많이 다니셨잖아요. 전 단골이었었죠. 단골이셨어요? 예예. 예. 어디를 주로 그렇게 가셨어요? 경명문이 그 어촌 그 계장이었었는데요. 거기 가면 저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전국이 왔으면 또 그냥 가서 왔다고 해주고 골목에 이제 그 횟집들이 쭉 있는 거죠. 양쪽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제 한양대학교도 들어오는 길이 있고 상록수역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두 군데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배가 거기 많이 있었죠. 그럼 단골집 가서 주로 회를 많이 드셨던 거네요. 다 단골집이에요. 다 단골집이세요? 이야. 아, 그때 생각하시면 진짜 얘기가 끝도 없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활성화됐던 사리포구가 이제 수인선이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 서서히 또 사람들도 없어지고 또 사리포구도 그렇게 되고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너무너무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좀 어떠셨어요, 마음이? 아, 그때 섭섭하죠. 칙칙폭포 이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 소리면 뭐 막차 지나가면 뭐 저녁 먹을 시간, 뭐 첫차 지나가면 학교 갈 시간, 밭에 갈 시간. 그런데 한참 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철도박물관이라고 소래포구에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그 차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 칙칙폭포 그 차가. 그래서 거기서 사진을 찍고 너무 신기하고 반가워가지고. 참 모든 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없어지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참 서운한 마음을 좀 감추기는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얘기도 나누면서 그때 시절을 또 기억하고 또 기록으로도 남기고 이런 시간이 있을 수 있어서 너무도 좋게 생각합니다, 저도. 제시 회장도 되고 또 경기도 의원도 되고. 그때는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했을까? 홍한기 어르신 한 번만 힌트 담으세요. 풍풍?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